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중단됐던 상봉 행사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그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그 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단 이후 서로 볼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이 처음 만난 건 1985년입니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에 상봉을 첫 제안한 이후 15년 동안 무려 10번의 협상과 회의 끝에 그리고 휴전 이후 30년 만에 첫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까지 이산가족들은 15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남북관계 경색으로 2차 상봉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0년 8월 15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은 해마다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는 서울과 평양에서 화상 상봉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2008년에 한 번 중단됐던 상봉은 2009년 다시 재개됐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에 달하면서 상봉 행사는 2010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회는 지금까지 12만 8천여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생존자는 7만여 명,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77.89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남북은 추석 무렵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불만을 가진 북한이 막판에 철회하는 바람에 이산가족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성사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높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형주였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